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아침마다 저희를 또 잘 인도해주시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 새해에도 저희 잘 부탁드려야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박 부장님과 함께 네. 또 어제의 시장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의 시장도 한번 잘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물론 이제 어제 또 인사하셨겠습니다만 또 저는 처음 뵙니까.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 시장부터 한번 살짝 볼까요? 어제 미국 시장 새해 첫날 시장이었는데 아주 좋게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좀 하락하기도 했어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요. 네. 그런데 후반에 힘을 내면서 전략 후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1.2% 상승, 다우는 0.68% 상승, S&P 500은 0.64% 상승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첫 금리 인상을 3월에 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1.637%까지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특이했고요. 달러 인덱스가 96포인트 레벨까지 가면서 어제 우리 원화가 1,193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네. 부분은 우리 시장에 좀 약세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지수가 2% 올랐습니다. 지난 연말에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조금 약했죠. 그렇죠. 그래서 나스닥이 상대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는데 네.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뉴스함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애플이 2.5% 올라서 장중에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79% 상승했고 인텔이 3.3%, AMD가 4.4% 올랐고 테슬라는 인도향 매출이 늘었다라는 내용과 함께 13.5% 올라서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인도가 늘었답니다. 인도향이 아니라. 예. 예. 인도. 그렇죠. 인도. 예.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 개별 종목 위주로 오르는 특징이 있고요. 개별 종목 중에서 특징적인 어떤 종목들이 오르는데 이런 종목들이 더 강화되는 이유는 금리 인상 구간에서 확실하게 이익 성장이 늘어나는 기업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이해하기 편하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가 0.37% 올라서 2988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은 0.37% 올라서 103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연말에 매도한 것을 다시 사고 있는 구간이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제 기관 특히 금융투자가 파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건 이제 배당 받으려고 뭐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예, 그거 파는 것이고요. 네. 외국인들이 연초 들어서 이틀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3사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부아이텍을 사고 있고요. DB하이텍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흐름을 보시면요. 오전에 외국인들이 선현물 동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1% 오르고 그 순간에 코스닥은 약보합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오후에 예, 홍콩에서 헝다의 거래 중지 소식이 들리면서 그렇죠? 환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코스피에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거기에 금융투자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둔화되었었고요. 그러면서 반대로 코스닥이 올라오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코스피 코스닥이 공이 0.37%로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어요. 그러면 후장에 들어서 코스닥이 올라온 부분은 어떤 것들이냐. CS 역량으로 인해서 로봇, AI, 자율주행, AR, VR 이런 쪽이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로봇 관련 주들은 상한가에 이르는 종목들이 나타나는 정도로 초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예, 계속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말씀 좀 드려보면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따라서 올라가는 특징을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의 약세 요인입니다. 확실한 이익 성장이 있는 경제적 혜자를 보유한 기업으로 쏠림과 차별화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나타나고 전 세계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내내 이럴 것이다라고 보시면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의 약세 요인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지만 이럴 효과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기금이 매도가 상당히 이제 감소가 되고 혹은 매수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효과의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위쪽으로 3000포인트 위로 가려는 그런 이제 상승의 흐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황관이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인텔, 마이크론,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를 비롯한 IT 하드웨어와 2차 전지가 오늘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및 개별 종목 중심의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지금 되어 있는데 환경이요. 반도체 소부장에 관심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선별이라고 제 옆에 써놨는데 왜 이렇게 보냐면요. 지난 11월 말서부터 12월 들어가서면서 반도체 네. 종목들이 오른 종목이 꽤 많아요. 그래서 종목들 별로 보면은 30% 50% 오른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담당 이제 애널리스트하고 잠깐 얘기를 좀 해보니 어떤 지금 주도 종목들 꽤 많이 올랐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찾냐면요. 그러면 아직 못 오른 게 뭐냐. 아직 시장에서 부각이 안 돼서 못 오른 게 뭐냐. 이런 걸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제 선별적으로 아직 못 오른 종목들을 찾는 그런 특징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CES 역량권에 있으면서 지금 오늘 아침 우리 시간은 9시에 지금 신기술 발표에 대한 언론 이제 보도가 지금 나올 겁니다.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로봇 AI, 자율주행 AR, VR 관련 종목들의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일 것이다. CES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기대감에 이제 가는 건데 CES가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딱 발표 나면 그때부터 약간 좀 주춤합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 있습니다. 아 근데 네. 너무 정프로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도 질투하고 싶어 새해부터. 2022년 그런 건 아니죠. 무슨 목소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보통 그 JP모건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으면 선반영 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다가 실제로 그 당일에 즈음되면은 좀 꺾이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실제로는 많이 나타나고 네. 실제로 그때 어떤 결과물이 나온 기업들은 더 많이 가지만 나머지들은 좀 약해지는 특징을 좀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CES 관련된 종목들이 이것이 이번에 선반영되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거냐 내용이 네.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쪽으로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것은 그렇지 않 후자 쪽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그때 돼서 뭐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볼 수 네. 있겠지만 이것은 시장을 주도하면서 갈 올해 내내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CES 기간 중에 주춤할 때 매수 들어갑니다. 그것도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은. 전략이 딱딱 나오네요. 이제 딱 말씀 들으면 전략 탁탁탁 탁탁탁탁 대응 전략이 쭉쭉 나옵니다. 어제 집에서 보면서 답답했나 봐. 아유 진짜 아유 재미없어. 그랬나 봐. 아니 시청자분들도 전략이 딱딱 나오면 좋고도 시원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의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CES 2022에서 공개될 기술들에 대해서 지금 뉴스 언론 플레이 계속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9시에 이제 대대적으로 나올 거고요.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삼성전자에서는 QLED 탑재 게이밍 모니터, 그 PC에 연결 선이 없는 스마트 모니터지를 지금 공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뭐 당연히 자율주행 그리고 UAM, 로보틱스 AI 연결의 미래 모빌리티 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LG전자는 LG홈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LG홈을 통한 OLED 디스플레이와 메타버스 체험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SKT도 이번에 발표를 합니다. AI 반도체 사피온을 이번에 공개를 하고요. 아. 그리고 3G와 LTE를 통합한 전력 절감 장비 싱글렛 이번에 발표하고요.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를 발표를 합니다. 뭐 외국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슈는 OLED TV와 AI 가전 그리고 5G와 AI 로봇의 결합 그리고 미래형 모빌리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키워드가 뭐냐라고 보면은 이런 거죠. 맨 밑에 써 있는 4세대 디스플레이
확장현실, 메타버스, 로봇, AI, 자율주행. 지금 보시면 얘네 이쪽이 가장 세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쪽에서 보면은 자율주행은 앞으로 성장할 성장 산업이잖아요. 네.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그렇게 향후에 성장할 섹터나 기업 그리고 그 뉴스 플레이에 연동하면서 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이번에 말물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성장성을 바라보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덩달아 오르는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번이 이제 또 매도 타이밍 어떤 종목을 잡아야겠죠. 네. 차이점은 있습니다. 두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이 27일 날 상장을 하죠. 이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SK증권에서 시총 100조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2021년 작년 매출이 17.8조, 영업이 1조 예상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하이오와 테네시 공장 가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추가로 미시간 증설 등으로 인해서 2025년 이후에 북미 지역의 고성장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시총 100조까지 바라보는 기업이 IPO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 기관들은 리밸런싱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네, 상대적으로 다른 쪽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서는 수급이 또 바뀝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돼서는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뉴스플로우를 좀 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린 거고요. 참고로 시총 100조를 어떻게 구했냐라는 것들이 이제 쭉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EBITDA의 43배를 줬다 이렇게 했는데 EBITDA에 대해서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는 기업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가총액에서 부채를 더하고 현금을 뺀 기업 가치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EBITDA는 뒤에 그 earning before interest tax 이렇게 써 있잖아요. 뒤에 있는 건 뭐냐면 이자, 세금, 그리고 감가상각 전의 earning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순수하게 영업활동으로 얻은 현금 창출을 기업 가치를 이것으로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이고 많이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보고서 읽었을 때 이미 에비타의 43배다 몇 배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중국 상하이 정부에서 5년 개발 계획이 나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메타버스를 추가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그 EV 에비타의 43배라는 게 네.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할 때는 이게 높은 편이야 아니면 좀 많이 높은 거죠? 좀 많이 높은 거예요. 높은 거죠. 예. 높은 거죠. 43배 정도면. 네. 근데 나는 저 뉴스를 보면서 진짜 100조 되면 지금 네. LG 화학 시총이 얼마죠? 뭐 LG 화학이 몇십 조 되잖아요. 예. 네. 네. 그럼 도대체 만약에 저걸 이쪽 분할하면 네. 이 주식하고 저 주식 다 나눠가지고 둘 다 갖게 되는지 주주들은. 네. 그 주주들은 주주들은 그냥 이게 100조 되면 네. 이론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100조 되면 100조짜리 주식 반. 네. 원래 있는 주식 반. 반반이란. 예. 그러면 되게 좋은 거잖아. 갖고 있는 거에 거의 한 3배 정도 지금 네. 가지실 것 같은데. 그래서 수급이 확실히 바뀌죠. 네. 불도불도하는 경우에나 만약에 상장을 하면 어느 한쪽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어느 한쪽은 오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야, 한 글자 차이인데 주주한테는 굉장히 다르네. 예. 물인. 네. 물 먹고 인간적이고. 그런데 네. 저것도 야 회사를 쪼갰는데 시총은 몇 배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좀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 말씀 또 드리면요. 그런 경우에 지주회사들이 저평가 받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상당히 저평가돼서 분명히 지주회사들이 그것을 쪼갰지만은 전체적인 그 연결재무제표로 보면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회사만 계속 오르고 지주회사는 계속 못 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합쳐서 보면은 더 올라야지 정상인데 못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네. 있습니다. 그 우리 시장에 이제 독특하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를 사야 된다고 외쳐서 샀는데 예. 안 올라. 안 오르죠. 아 진짜. 예.
중국 상하이 정부에서 5개년 개발 계획에 메타버스 추가했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공공 서비스, 기업 사무실, 산업 제조, 안전 및 전자 게임의 사용을 독려하고 그리고 메타버스의 센서 및 상호 작용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도 이제 지방 정부 위주로 해서 메타버스 쪽으로 신기술 쪽 개발 쪽으로 계속 약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중국은 계속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 가끔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 상장사의 작년에 자사주 매입이 8,500억 달러, 1,011조를 매입했다고 하네요.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릴 때 늘 부럽습니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데요. 1,000조를 자사주 매입에 쓴 거예요? 예, 예. 상위 5개 기업이 전체의 30%인데 당연히 애플 제일 많이 했고요. 메타, 알파벳, BOA, 오라클 이런 데서. 요즘 줄지 않았나요? 예. 2020년에 비해서? 금액은 늘었고요. 네. 수량은 줄었죠. 왜냐하면 가격이 늘었어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렇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 바이백이 주가 흐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혀 이런 데 신경을 별로 안 쓰잖아요. 오히려 바이백 한다 그러면 주가 떨어지고 이런 특징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듭니다. 투자 아이디어에서 오늘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가에서 나오는 자료에서요. 미국 증시 전망이라서 제가 엿보기라고 그냥 표현을 썼습니다. S&P 500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4,766포인트. 어제 좀 올라서 좀 더 올랐죠. 이게 네. 어제 종가에서 제가 본 건데요. 평균이 4,985포인트 그리고 낙관론으로 보는 사람들이 5,330 비관론으로 보는 사람이 4,400포인트 올해 연말 올해 예 올해 타겟 프라이스를 예 타겟 프라이스를 연말에 아, 타겟 네. 프라이스 위를 그리고 아래를 위를. 이렇게 네. 보는 겁니다. 근데 가장 낮게 보는 데가 모건스탠리인데 모건스탠리에서는 아예 그냥 비중 축소 권고를 좀 하는 그런 보고서까지 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4,800포인트 정도로 보면은 아래로 400포인트고 위로는 530포인트 정도 되죠. 그럼 위쪽으로 좀 더 높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볼 때는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우리 1월을 볼 때 그거 먼저 잠깐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 1월에 주요 증권사 1월 증시 전망을 보면요. 1월이죠. 1월. 예, 1월만 네. 우리 코스피 밴드를요. 밑으로 2,900포인트 위로 3,100포인트로 보고 있어요. 2,900. 예, 지금 현재 3,000포인트 정도잖아요. 그 위아래가 비슷하죠. 그냥 박스권에 있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KB증권에서는 하단을 2,870으로 보고 신한증권은 상단을 3,150포인트로 봤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이번에도 그렇지만은 매년 각 증권사에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상단과 하단의 비율을 보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비율을 봐서 하단 쪽으로 더 확률적으로 더 높게 하단의 폭이 크고 확률이 높은 해가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이 더 많아요. 그리고 하단이 더 예.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보는 쪽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오른쪽이 더 많고 긍정적으로 막 오를 거라고 보는 해에 그 다음에는 네. 내린 경우 확률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계속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컨센서스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망을 낮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전망을. 네. 그리고 계속 좋으면 그 다음 전망을 또 좋게 보고 이런 경향을 갖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향의 차이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따질 때 우리 그 이익 배상률이라는 거 있죠. 왜 보면은 만 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여러분 만 원짜리 주식을 내가 사는데 내가 11,000원 목표가를 가지고 있어. 근데 손절매는 9,000원이 할 거야. 이런 투자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아래가 똑같은데 확률 10% 똑같은데 내가 이 위험만 고위험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위험 보상률이 3배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게 기본 정석입니다. 그러면 내가 10% 손절매를 생각하면은 위로는 뭐 30% 50%의 수익률을 바라보고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수 얘기하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 제가 조금 전에 읽을 때 지금 한 4,800포인트 정도 S&P 500이 있는데 낙관으로 보는 위로는 500포인트 위로 있고 아래로는 한 400포인트 아래로 있어요. 네. 그럼 위로 조금 더 많은 거죠. 이게 월등하게 많았을 때 지수 베팅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려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비슷하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지수를 사람들이 많이
높게 봤을 때 밑으로 간다는 게 예를 들면 3,000인데 네. 사람들이 다 3,100을 보면 2,900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3,100을 다 봤을 때 3,050쯤에서 멈춘다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 조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좀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좀 네. 전에는 위로 폭과 확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좀 전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는 우리 각 증권사에서 다음 해에 전망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 전망 보고서가 일제히 낮게 계속 일제히 아주 안 좋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좋은 때가 더 확률적으로 더 많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3,000인데 다들 2,900으로 보면 네. 3,100이 간다는 거예요? 위로, 예. 놀랐을 때 오히려 반대로 더 간다. 예, 반대로 있을 때가 더 많았다는 예측보다 거예요. 예측보다 좀 덜 나온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랬다는 거는 그 기존의 흐름에 따라서 그 컨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주식이라는 건 선반영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터닝하는 현상이 더 많이 있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래서 미국 월가에서는 이제 전망을 요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2022년에는 좀 지속되지만 2023년에 완화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뭐냐면요.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될 건데 완화되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심화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요걸 조심하자. 요런 필요로 썼는데 제가 요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시장이 한 번쯤은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구나. 시장에서는. 월가에서 그렇게 보는구나 이런 뭐 생각을 좀 드는 그런 워딩이었고요. 금리 인상 후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달러 강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원유는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면 경기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원유는 90달러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확률적으로 많이 본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망을 하는지 참고로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우리나라를 좀 보면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1월에 코스피 밴드를 2900에서 3100포인트로 본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3000포인트니까 위아래 100포인트씩이잖아요. 박스권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1월 효과로 인해서 상승 시도를 하지만 박스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제한적 상승일 뿐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상승에 대한 순매수 쪽은 뭘 기대를 하느냐. 외국인과 연기금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순매도가 예상되는 쪽은 어디냐. 금융투자 매도는 계속 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금융투자는 아마도 다음 주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매도를 좀 하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금융투자의 수급 상황은 그것을 보는 것이 포인트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운용사들의 매물이 있고 그리고 대형 IPO 아까 LG 에너솔루션 말씀드렸잖아요. 대형 IPO가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다른 쪽의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순매도가 나올 수 있는 쪽이고 순매수가 있는 쪽하고 상충된다. 그래서 시장은 박스권에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만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다면 어느 쪽으로 할 거냐. 단연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반도체 주도의 대형주를 할 거다. 살 거다. 반도체 삼성전자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떤 쪽에서 투자를 해야 될 거냐 박스권이 있다면 그렇다면 새해 초에 나오는 정책주 그리고 메타버스 그 CS 관련된 AR, VR 그리고 AI 관련 주들을 추천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 아까 그 우리 저 박형정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로 혼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하시면서 미국의 자사주 매입 얘기를 하시면서 부럽고 한국은 오히려 빠져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자사주 매입은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매입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코스닥 기업들도 그렇고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하거나 자사주에서 자사주를 사게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이런 공시 많이 나오는데 시추가 안 올라요. 안 올라요. 실제로. 그리고 왜냐하면 워낙 작은 물량을 짜지 산다고. 네네. 예를 들면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을 5억 10억 체결을 해요. 네. 근데 그걸 사는 기간이 3개월, 6개월 동안 사. 네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면은 거기다 그냥 물량 이런 예. 이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예.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네. 매입 소각은 네네, 맞습니다. 전혀 다른 기업 행위예요. 그리고 네. 그 자사주 매입 신탁 있잖아. 신탁 계약 해지하고 또 가끔 가다가 뭐 또 매물이 나와요. 그 매물은 뭐냐 또 뒤쳐보면 아 직원들 성과급 주기 위해서 예. 뭐 매각. 그거는 그건 미국에 있어서의 자사주 매입의 개념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신 네. 걸 거예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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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라. 네. 뭐 국장은 자사 매입하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매입 소각과 매입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매입하면 뭐를 갖고 있습니까 그거. 네.
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결권 때문에 그냥 갖고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뭐 성과급 준다 뭐 한다 하면서 또 매물이 나온다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거는 주주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자사주의 수를 줄인다라는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애플이 갖고 있나요? 소각하죠. 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금리 인상을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하기 시작을 할 건데 금리 인상 구간에서 나 성장주로 가야 되느냐, 가치주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느냐, 가치주 들고 있다가 매물 맞으면 어떡하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일시적으로 빅테크라고 얘기하는 성장주들이 매물을 맞으면서 떨어집니다. 떨어지긴 해요. 그런데 이제 긴 시각으로 보면은 성장주들이 더 많이 올랐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드리기도 했는데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성장주 가지고 있는데 금리 올라오는데 매물 맞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건 시기에 어느 정도의 구간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차치하고 제가 지금 표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금리 인상 구간이든 어떤 구간이든 간에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 그 배당 성장 모형입니다. P는 D 그리고 분모가 R-G인데 D가 배당 얘기를 하는 거고 R은 무위험 수익률 금리 보통상 얘기하고 G는 성장률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가격 P가 오르기 위해서는 D는 당연히 분자는 높아야 되고 R-G는 낮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분모가 낮으려면 R이 낮고 G가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금리는 낮아야 되고 성장률이 높을 때 주가는 올라가는 거 아니고 당연한 얘기를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P가 뭐예요? P. 예? P. 가격이요. P는 주가. 프라이스. 예. D는? 배당이요. 배당? D는. 예. 그다음에 R은? 예. 무위험 수익률. 무위험 수익률. 이자예요, 이자. 이자. 이자 예, 예. 그다음에 G가? 예, 그리고 성장이에요. 성장. 예, 성장인데. 네. 그런데 이제 요건 아주 기본 모형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항상 기본 모형이고 요걸 가지고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네.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아침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R이 높으면은 시장의 악재이죠. 분모 R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할인율 또는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P가 낮아지는 시장의 악재 요인은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위에 있는 배당 모형의 기본 모형을 설명드리고자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뭘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금리 인상 구간에서 나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같이 줘야 되느냐, 성장 줘야 되느냐, 이런 이분법, 여기서 지금 떠나서 어떤 걸 하는 게 좋냐라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께 권고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금리 인상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하더라도, 위에 있는 분자의 D, 이익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상관없잖아요. 사실 그 상관없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분모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네네. 저거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G, 그로스가 계속 높은 기업이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G가 높으면은 P는 계속 높아지니까 저걸 좀 따져보면 여러분들이요. 이거 나중에 한번 참 보세요. 그래서 무슨 표현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그로스가 높다라는 거를 예전에 제가 PEG라는 개념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PER이 네. 아무리 높아도 EPS 증가율이 높으면 기업의 성장률이 높으면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지 않냐라는 개념이 PEG거든요. 그런 것처럼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도 시장을 선점하고 그리고 플랫폼을 선점하고 경제적 회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금리가 높은 구간에 있더라도 기업 이익이 높고 성장이 높기 때문에 결론은 그냥 쉬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프라이스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됐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표현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럼 빅테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매도가 나오지 않겠냐.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런 것들은 그냥 매도 나오면서 이들은 앞으로 꺾일 거냐. 그들 기업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기업들이 위주로 찾아야 된다. 그렇다면 쉽게 설명을 해서 밑에 있는 G가 높은 기업들이 어떤 거냐를 설명해서 봤을 때 우리 여러분 재무제표 보실 때요. OPM, OP마진이라고 하는 영업이익률 있죠. 영업이익률이 20%, 30%씩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이 주로 성장주입니다. 그런 성장주에서 탄탄한 기업들을 찾는 작업도 올해에는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성장주와 가치주 금융상품 구간에서의 그런 아이디어까지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내일 다시 뵙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